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김 후보자가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5대 세정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고요? 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입예산조달과 세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국세행정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행정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